자, 그럼 이제 남은 시간 오늘은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까요? 일주일을 마무리 짓는 마무리 전략,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좀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 주의 마지막 오늘 어떻게 좀 마무리 지으면 좋을까요? 네, 오늘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만을 본다라면 시장의 움직임들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 코스피나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 매수세가 정말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원달러 환율 역시 워낙 강세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대외적인 여건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오기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시장으로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프로그램에서도 비차익 순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쪽이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, 대형주들 위주로서의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.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결국엔 개인들의 좀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조 단위의 매도 폭탄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이러한 부분들은 영향을 좀 받고 있고 코스피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러다 보니까는 대외적인 여건에서는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라 하더라도 좀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볼 때 그렇게 막 수월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면서 기간 조정 이후에는 다시 안정을 좀 찾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동안에 워낙 외국인들에게 소외를 받았던 한국 증시여서 지금은 대형주 쪽으로만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지만 대외 여건들이 좀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러한 낙수 효과는 충분히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이후에 상당히 좀 심심한 장세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뭐 크게 우려할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우려감스럽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종목을 홀딩하고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갖게 하고요. 특히나 현물 쪽의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다음 주는 또 공매도의 환매수도 함께 좀 나올 것으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중국의 LPR 금리와 미국의 GDP 발표가 있는데요. 이런 부분들 역시 전망 자체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전망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연말 대외적인 여건은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뭐 산타 랠리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시장은 좀 견조해지면서 연초에는 상당히 좀 종목별 흐름들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여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이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을 세워봤는데요.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뜨거운 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년 연초에 조금 더 수익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전략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좋은 전략 이번 주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